쉽지 않았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안 좋아지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응급의료 센터와 그리고 이제 각 과에서 이제 따로따로 보긴 했었었는데 이제 권역외상센터는 그런 환자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다 같이 많은 외상 전문 의료진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만 아마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준 부분이고 소생실에서 환자를 소생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CT나 X-ray 그 다음에 격리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감염 환자가 오더라도 이쪽으로 격리해서 대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여기 외상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번에 중증 응급치료센터로 이번 지정을 받은 것도 이제 다 이런 시설의 어떤 그런 완비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검사를 병실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샤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누운 상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선정되면서 그부터 이제 저희 외상팀이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를 받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한 과에서 이제 환자를 보고 그에서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환자들이 여기저기 다 다치기 때문에 그 환자들한테 그 해당 과한테 이상적으로 봐달라 여기저기 봐달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외상 팀이 돼서 이제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이 한 번에 한꺼번에 그 환자한테 달려들어서 모두 이제 각 전문의들이 그 환자를 보고 바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추술이라든지 시술에 대해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치료가 엄청 빨라지고 치료가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는 곧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이제 권역외상센터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기관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응급실이 되는 거고요. 권역 단위로 그러니까 다량의 환자를 받을 수도 있고 됩니다. 근데 이게 응급실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상에 있어서는 외상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상 전문 인력이 있어서는 더 외상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게 권역외상센터가 되고요. 외상센터는 같은 이제 응급실을 가지고는 있는데 중증 외상 환자들에 특화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생겼고 각 권역마다 해당 권역의 중증 외상 환자들은 최대한 다 커버를 해라. 제주도가 특성상 섬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는 좀 적지 몰라도 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른 이제 육지 쪽으로 환자를 보내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상태 제주도 자체 내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을 가급적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주 한라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이 됐죠.